걸어가신 전에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오늘 한 주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마가복음 15장의 내용을 들어서 15절의 내용은 무리를 만족시키려는 불의한 판결, 우리 재판이나 판결 중에 어떤 그게 정당하냐 안 정당하냐, 이게 정의냐 공의냐 이전에 대중과 여론에 그냥 묻혀서 판결이 되어지는 경우가 많다. 예, 오늘 보니까 무리를 만족시키려는 불의한 판결. 판결이 불의했다. 누구를 향해서요? 예수님. 왜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도록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는 것인가? 대제사장들과 장로와 율법학자들 온 공회원들이 회의를 소집했다. 예수를 묶어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사람들의 법으로만 죽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총독,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는 뭐예요? 위에서 재판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물어봅니다. 네가 유대 사람의 왕이냐? 네가 말한 대로다. 여러 가지로 대제사장들은 또 예수를 고소했다. 사람들이 너를 고소하는데 대답할 말이 없느냐? 여기서 중요한 건 5절.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는 더 이상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가 이상히 여겼다. 여러 가지로 또 뭐예요? 거짓말로 뭐 예수가 이렇더라 저렇더라, 또 거짓 증언으로. 그런데 뭐라 그래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왜 그랬을까요? 이미 예수님이 이 제사장들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예수님 이미 다 뭐예요?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 제자의 길은요,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정말 예수님 뜻대로 사는. 그래서 너가 내 이름으로, 제가 어제도 성경 다 뭐 설교하진 않았는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박해를 받으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고난을 당할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핍박을 당하고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요, 너희가 예수의 제자가 되는 길이 뭐 만사형통하는데 모든 게 뭐 시험이 없을 것이고 고난이 없을 것이고 핍박이 없을 것이고 그런 얘기는 나온 적이 없어요. 오히려 박해가 있고 십자가가 있고 고난이 있고.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길은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영광, 모든 영광과 은혜와 축복은요
다 이 고난을 통과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하는 것이다. 우리가 요행이라는 게 뭘까요? 요행. 아무 고난이나 수고나 씨 뿌리는 거 없이 뭐만 거두려고 그래요? 열매만 거두려고.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요행. 기도하지 않고 응답만 바르면 되겠어요? 아니죠. 내가 씨 뿌리는 수고 없이 열매만 바라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축복도 축복에는요 고난도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이 계속 고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고난은요 터널과 같아요. 터널. 그러면 동굴과 터널의 차이가 뭐예요? 동굴은 들어갔는데 뭐 한 거예요? 뒤가 막혀 있으면 동굴이에요. 근데 똑같이 어두운데 뒤가 뚫려 있으면 터널이에요. 여러분 고난은 동굴이에요? 터널이에요? 터널이에요. 뒤가 뚫렸어요. 이거 어떤 또 기독교를 잘 모르는 사람은 예수 믿는 게 또 동굴인 줄 알아요. 그 뭐 어둠 속에 처박혀서 안 나오는 게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기독교의 신앙은 뭐예요? 터널이에요. 터널. 그 예전에는 속초나 강원도를 가려면 쫙 이제 홍천까지 열심히 고속도로로 갔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국도로 가야 돼. 그러니까요 80km로 100km로 못 가요. 일반 도로로 신호 들어가고 쭉 중간중간에 몇 번 돌고. 근데요 평창올림픽 하면서 다 그냥요 산을 다 뚫어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고속도로 가요. 속초까지 한 방에 가요. 그냥 중간에 휴게소도 바뀌었어. 그래서 인제에서 휴게소 쉬고요. 인제 휴게소부터는요 그 어떤 터널은요 한 10km인가? 터널이 10km. 그 만약에 사람이 걸어간다고 치면 어떨까요? 차로 가니까 차로 가니까 아마 가양동에서 저 방화동까지 끝까지 가면 그 정도 될 거예요. 더 갈 거야. 아마 십몇 킬로인 것 같아. 이야. 가도 그 중간에 졸지 말라고 막 음악 소리도 나오고 막 사이렌도 나오고 막 그림도 나오고 막 터널이요 그렇게 길어요. 터널이. 근데 그 터널을 왜 만들었죠? 아니 왜 깜깜하게 그냥 왜 터널은 뚫어가지고 사람 공기도 안 통하고 그냥 답답하게 하냐고. 만약 어떤 사람이 예? 그런다면 그 터널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가야 돼. 산을 돌아가야 돼. 그러면 그 돌아가는 건 쉬워요? 더 어렵죠. 더 한참 걸려요. 터널은요 고난인 것 같은데 껌껌하잖아요. 터널의 특징은 뭐예요? 껌껌해. 불만 켜졌지 불 끄면 어둠이야. 이거는 답답해. 외로워요 안 외로워요? 외로워. 터널은 고난의 터널. 밖으로 가면 어때요? 막 경치도 구경하고 그냥. 근데요 터널은요 터널의 장점이 있어. 터널은 빨라요. 빨리 간다니까요. 뭐가 좋아요? 터널이죠. 우리가 뭐 음악이든지 뭐 체육이든지 뭐 스포츠나 뭐 공부나 우리가 어떤 노력해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물론 혼자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떤 대가들로부터 배워요 안 배워요? 배워요. 음악도요 혼자서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뭐 운동도요 나 혼자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열심히 해서 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걸로 무슨 뭘 할 수가 없어.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요, 위에서 선생님이, 전문가가 야, 자세를 조금만 교정하라고, 조금만 힘을 빼라고, 조금만 연습을 이렇게 해보라고. 그 선생님이 한두 마디 해주잖아요. 그럼 그 한두 마디대로 했는데요, 해프닝 갑자기 잘 돼. 조금 자세를 바꿨는데 갑자기 돼. 왜요? 전문가가 한마디 두마디만 해줘도 어때요? 자기가 그거를 몇십 시간 몇 년을 고생해도 안 되는 게, 전문가들 한마디 두마디면 그냥 뚫려버려요. 안 되는 게 돼버려요. 고난의 터널은요, 이와 같은 거예요. 답답해 보이고 힘들고 어려운데 어때요? 통과하면 나중에 나오고 보면 다른 세상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십자가에서 죽은 걸로 끝난 것 같아요? 세상이 끝났어요? 아니에요. 3일 있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살아나셨어. 그리고 또 잡혀가서 끌려가나요? 아니에요. 그때부터는요, 딴 세상이에요. 예수님이 왕이에요. 심판자예요. 그 누구도 예수님을 잡으러 오지 못해요. 여러분, 고난을 통과하고 시련을 통과하고 십자가를 길을 통과하고 나서는요, 그 다음부터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를 했을까? 왜? 왜 순교를 했을까? 순교의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어때요? 영광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니까 순교란 거예요. 믿어지니까. 믿어지니까. 영광의, 영광의 면류관이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 고난의 통과.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예수를 고발하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막 이 사람이 막 하지도 않은 걸 했다 그러고 여기저기서 막 나를 막 조롱하고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도 이렇게 이제 교회를, 뭐 많은 교회를 이렇게 거쳐갔잖아요. 사람 말이라는 게요, 이렇더라, 저 사람이 저렇더라, 그냥요, 온갖 말이 무성해. 사람 왜 뭐 교회라고 뭐 그렇습니까? 근데 이렇게 보면 저도 이제 내공이 쌓여서 그런지 별로 그렇게 제가 좌지우지 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어떤 이제 경험이 생겼냐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은 진실이 이겨요. 네. 따라합시다.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이긴다. 네.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사람을 안 좋아하는, 그러니까 내가 뭐 그 사람을 미워한다고 얘기도 안 했는데 자기들이 뭐 내가 안 좋아한다는 식으로 뭐 예를 들면 오해를 했다고 쳐봐요. 그럼 나를 미워하겠어? 안 미워하겠어요? 막 미워하겠지. 응? 막 오해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막. 근데요, 내가 하는 거 보면은 사람들을 안 미워하거든. 자기들이 혼자 오해한 거. 저 전사님이 나 안 좋아하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 그렇게 쳐봐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여기들이 막 오해하고 막 그랬는데 이게 아니거든, 나중에 보니까. 그러면요, 나중에 자기들이 미안해가지고 어찌할 줄을 몰라.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거를 내가 다 말로 뭐 일일이 그거를 뭐 왜 그랬냐고 그럴
필요도 없고요. 쫙 지나고 나면요. 요셉이 누명 썼어요, 안 썼어요? 누명 써서 어디로 갔어요? 감옥 갔잖아. 그건 뭐 솔직히 재판에다가 억울하다고 얘기한다고 풀려요? 아니죠, 그렇죠. 풀리지가 않죠. 위에서 집어넣은 건데. 그런데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뭐 영화나 이런 데 보잖아요. 억울하게 감옥 가고 억울하게 죄 뒤집어 쓴 사람 많아요, 안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예수님도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예수는 아무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고난당하고 막 내가 억울한 일 당할 때 이거를 내 힘으로 내가 뭐 막 그냥 저도요 지금 저도 지금 아주 큰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들 뭐 우리 회의에서 이제 어떤 뭘 맡아야 되는데 내가 거절을 했어. 그러니까요 온갖 소문이 무성해 이제 제가 에? 별말이 다 나오겠죠. 에? 임원을 맡아야 되는데 네, 거절했어. 정중하게 거절했는데요. 받아들인 사람은 정중하게 받았을까요? 아니 지금 막 제가 화두로 올라가 있을 거야 아마 지금. 네? 그러니까요 한쪽으로 걱정도 돼. 이러다 다 왕따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 다 완전히 해서 버림받는 거 아니야? 감히 시키는 거라네. 근데 제가 요즘에 이렇게 큐티라니까 예수님도 십자가를 졌는데 예수님도 제가 저도 옛날 같았으면 그냥 위에서 뭐라 그러면 다 해야 되는데 이제 내가 아무리 봐도 이걸 뭐 감당할 수가 없는 거라서 제가 좀 이렇게 거절을 했어. 그러니까요 또 막 전화 오고 막 그래요 저한테. 지금 요 한 일주일 안에 결론이 나거든요. 기도 좀 해주세요. 잘 마무리되도록. 그냥 잘 끝났는 줄 알았는데요. 제가 막 속으로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뒤처리가 어떻게 되나 막 고민을 해요. 근데 뭐 내가 염려하고 내가 뭐 걱정한다고 돼요? 아니 하나님께 맡겨야 돼. 그리고 뭐예요? 진실은 이겨요. 할렐루야. 중간에 뭐 이 말 저 말 뭐 온갖 그걸 가지고요 왜 나한테 이런 얘기했냐고 그냥 나를 이렇게 생각하냐고 뭐 그거 뭐 쫓아다니면서 내가 해명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그래서 해명한다고 뭐 그게 바뀌어요? 아니에요. 이건요 시간이 지나가야 돼. 시간. 그래서 제가 저도 이렇게 막 여러 가지 그런 전에 교회 있을 때도요 그냥 그 성도들 얼마나 그 강성인지 예? 저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뭐 그런 근데 제가 그냥 버텼어. 근데 제가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요. 버티고 국가 정책에서도 누가 대통령이냐, 뭐 누가 국회의냐, 뭐 누가 저기들에서 막 법이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바뀌잖아 이 나라도요. 근데요, 이제 하도 이제 뭐 대통령 때문에 법이 바뀌고 또 뭐 지도자 때문에 법이 바뀌고 그러니까요, 예, 그거를 잘 아는 사람들은 그런다는 거예요. 버티면 이긴다. 그렇잖아요. 어? 지금 버티면 이긴다는 게 버티면. 왜요? 그게 오래 가요? 권력이라는 게 오래 가요? 어? 오래 안 가잖아요. 버티면 뭐야? 버티면 이게. 뭐 내가 말하고 뭐. 그럼 이 버틸려는 힘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 어?
주여 나에게 버틸 힘을 주시옵소서. 아, 만약에 다윗이 사울 왕이 막 괴롭힌다고 에이씨 못 살겠다 확 죽어야 되겠다 그럼 되겠어요? 아, 나 진짜 골리앗까지 싸워 이겼는데 저 왕이 날 죽이려고 쫓아다녀?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저를 확 그냥 죽여버리세요. 그랬으면 끝날까요? 그런다고 끝나요? 오늘날 대부분의 지금 이 한국 문화가 조금 힘들고 막 오해받고 그쵸? 막 이 사람 저 사람 욕해? 애들이 막 왕따 시켜? 그러면요 에이 죽어야 되겠다. 죽음으로 예? 내가 죽음이 뭐 이기는 거예요? 그거는 그게 뭐 십자가예요? 자살이 십자가예요? 그건 아니지. 어디서 뛰어내리면 그게 뭐 사람들이 영웅으로 추앙해져요? 잘못된 거예요. 그건. 이 빌라도가 봐도요 예수가 이게 죄가 없는 것 같아. 그쵸? 응? 여러분 정말 흉악범 죄인은 보기만 해도 이게 예? 딱 이상하잖아, 그렇죠? 예? 뭐 연쇄살인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냥 뭐 사람 괜찮네, 진짜 그래요? 아니 일단 뭐 TV에 나오거나 좀 그러면 어때요? 좀 보기만 해도 흉악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가 딱 봐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할 만큼 예? 그런 범죄자로 보일까요? 뭐 목소리나 말이나 인품이나 예수님이 뭐 빌라도가 봐도 별로 죄를 찾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뭘까요? 빌라도의 문제는 예수를 자기가 예수를 봐도 별로 죄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군중들. 야, 이 군중들이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십자가에 오빠.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어때요? 거기에 그냥 동조해. 여기서 우리 깨달을 수 있는 게 뭔지 알아요? 동조하는 것도 죄예요. 왜 그러냐? 보세요. 사도행전이래. 사도신경에 딱 보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러분 만약에 본디오 빌라도는 자기가 뭐 예수를 처음부터 핍박하고 죽이려고 막 애썼어요? 예수 죽이려고 뭐 빌라도가 무슨 에? 뭐 큰 저기를 무슨 어떠한 계획하고 작정했습니까? 아니죠. 실제로 예수를 죽이려고 계획하고 작정한 사람들은 제사장들, 율법사들. 근데 이 사람들 누구 손에 넘겼어? 빌라도에게 넘겼어. 빌라도는 최종적으로 뭐였냐? 땅땅땅. 그냥 죽여라. 근데 여러분, 사도신경에 우리 본부라고 나와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보세요. 지금까지 예수님 이후로 이 사도신경이 만들어진 이후에 만들어진 이후에 계속 고백하는 자들마다 예수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빌라도는요 재판 한번 잘못해가지고 예수님을 넘겨준 것 때문에 예수를 죽이고 고난시킨 장본인이 누가 돼버린 거야? 빌라도가 된 거야. 빌라도가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니까 처음에는. 근데 그냥 뭐 한 거야? 민중들이 막 군중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냥 뭐 한 거야? 넘겨준 거예요. 넘겨주기만 했는데 나중에 결론은 다 누가 한 걸로 돼 있어요? 빌라도가 한 걸로 다 돼 있어. 그리고 딱 사도신경에 딱 정리가 돼 있어. 그러니까요 지구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이래로 얼마나 많아요? 수십억이죠, 수십억. 지금까지 예수 믿은 사람 다 합하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조상이 빌라도다 그러면 좋아요? 에? 야 우리가 빌라도의 가문이야. 어때요? 행복해요? 어? 여러분 만약에 우리 조상이 친일파다 그러면 이게 막
기분 좋아요? 어? 야, 우리 조상이 막 일제의 앞잡이다. 어? 아, 막 창피하죠? 그냥 친척이라고만 그래도 어때요? 짜증나죠? 야, 우리가 조상이 알고 보니까 빌라도래. 뭔 친척이래? 성이 같아. 막 성만 같아도 어때? 아, 막 응? 열받죠. 화가 나죠. 아, 내가 진짜 왜 이런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응? 빌라도가 그렇게 된 거야. 야, 넘겨주기만 했는데, 동조하기만 했는데 다 뭐로 됐어요? 빌라도가 한 걸로 다 뒤집었었어. 그러니까요, 악한 무리에 끼는 것도 죄 아니에요. 죄예요.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요, 악한 무리에 우리가 동조하는 것도 뭐예요? 죄가 되지. 여러분, 사울 왕이 왜 하나님께 버림받았을까요? 네? 그가 왕이잖아. 왕의 특징은 뭐예요? 결정하는 자죠. 사무엘이 오지 않았어. 근데 백성들이 왕이 알아서 하세요. 자꾸 선동을 해. 여러분 잘 보세요. 아론. 모세의 형 아론이죠. 모세가 시내산에 갔다가 십계명 받으러 갔는데 안 내려와. 기다려야 돼. 아론의 역할은요. 모세가 없으니까 백성들은 기다려라. 근데 백성들이 모세가 우리 버린 거 아닙니까? 모세 왜 안 내려옵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요. 못 기다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 버린 거 아닙니까? 사람들의 생각을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노예 근성.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야, 그럼 우리가 금가락지 금을 다 모아가지고 아론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하여 백성들이요.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게 하소서. 여러분, 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신이에요? 아론은 가만히 있는데 밑에서 백성들이 우리를 위해 신을 만들게 하소서. 왜? 이유가 뭐야?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야, 아론이 그걸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원하니까 어떻게 해요? 허락해. 잘못을 누가 뒤집었어요? 아론이 뒤집었어요. 지도자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군중들이 원한다고 해줘요. 그럼 나중에 그 잘못된 길로 가면 누가 뒤집었어야 돼요? 지도자가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백성들은요, 어? 몰라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가 원하는 대로 그냥 그거 다 들어주는 게 부모가 하는 거예요? 어? 나 학교 안 갈래요. 그래, 가지 마. 에? 나 놀기만 할래요. 놀아. 어? 그럼 뭐 되겠어요? 자녀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는 거예요. 저도 아마 지금 이제 막 교회를 이제 훈련시키는 쪽으로 가지만요. 예전에는 그냥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그냥 성도들을 재밌게 해줄까 그냥 그 생각 많이 했다니까요. 저도 어떻게 하면 그냥 뭐 재밌게 어떻게 하면 뭐 맛있는 거 어떻게 하면 뭐 즐거운 거 근데요, 보세요. 어? 목사가 성도들 어떻게 하면 재밌는 거, 어떻게 하면 즐거운 거, 어떻게 하면은 재밌는 거 그렇게 한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에? 목사가 맨날 어떻게 하면 성도들 재밌게 해줄까? 에? 무슨 뭐 교회가 뭐 무슨 뭐 엔터테인먼트예요? 물론 재밌어야죠. 그러나 그게 목적이 되면 돼야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 어디 재밌는 데 놀러 갈까요? 어디 뭐 재밌는 거 어디 뭐 맨날 그럼 되겠어요? 아니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터널을 지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담대히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잠시 잠깐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그가 이제 모든 고난과 십자가 형벌을 준 장본인으로 뒤집어쓰게 됩니다. 만약 빌라도가 예수를 넘기지 않았더라면 아마 그는 또 다른 역사적 평가를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빌라도가 예수를 살렸더라면 아마 빌라도는 또 다른 평가를 상급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님, 우리가 순간의 결정이 평생을 좌우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잘 판단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잘못된 결정, 빌라도처럼 잘못된 결정 내리지 않게 하시고 잘 버티고 신중하게 끝까지 견디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 고난을 잘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넓고 닷줄을 끌어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의 백띠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내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왜 너 인생을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내 안에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대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거룩하신 주님, 은혜의 바다, 영광의 바다, 고난을 통과하는 자, 끝까지 버티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 믿음으로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고난을 이기고 십자가를 지고 때로는 수모와 사람들이 조롱과 사람들의 그 멸시 속에서도 예수님이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의 터널을 지나 부활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이 고난을 이기는 믿음의 용기가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뒤에 불 꺼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하옵소서. 고난의 십자가, 사람들의 오해, 멸시와 천대, 때로는 조롱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 생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주관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